아, 지금 희성 녹취록이 실검 1위지? 그왜 그런지 알아? 사실 이런 이슈는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괜히 상기시키는 것 같아서 안 다루려고 그랬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희성 씨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것 같고, 또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팩트를 전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봐주면 될것 같아. 일단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에이미 씨가 SNS를 통해서 프로포로를 당시 연예인 A 씨랑 같이 했는데, 문제는 A 씨가 투약 사실이 밝혀지지 않게 하려고 에이미 씨를 성폭행 모의 하다가 걸렸다는 거야. 그리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게 휘성 씨라고 가짜뉴스가 퍼진 거지. 처음에 휘성 씨는 그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녹취록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대. 하지만 인터넷 반응은 싸늘했어. 사람들은 그의 노래 가사를 바꿔서 비꼬고, 심지어는 전 여자친구까지 끌고 와서 그를 조롱했지. 그러던 오늘 기사가 하나 뜬 거야. 휘성 씨 측이 성폭행을 모의한 적이 없다며 에이미랑 통화한 거를 직접 공개한 거지. 보면 알겠지만, 다음 대화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0분, 휘성의 반박 보도 후 오후 10시경 에이미로부터 먼저 걸려온 통화다. 에이미 본인이 직접 휘성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먼저 연락했음을 강조해 밝힌다라고 했대. 통화에서 에이미 씨가 X라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성폭행 모의를 들었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휘성 씨가 X 씨한테 연락을 해봤겠지. 근데 막상 X 씨는 이런 말을 해. 휘성이 그 말을 할 리도 없고 오히려 에이미랑 제일 친했고 본인이 에이미를 욕했을 때 자신과 싸운 사람이 바로 휘성이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에이미가 X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은 건데, 직접 휘성 씨가 X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런 적 없다는 거지. 이후에 휘성 씨가 에이미한테 직접 연락을 했는데, 그제야 에이미는 미안하다 그랬대. 그러자 휘성 씨는 흐느끼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는다. 나 콘서트까지 취소되면서 모든 계약들 무효되게 됐다. 이제 나 무슨 일하고 사냐? 나 노래라도 할수 있을까? 라고 했다고 하네. 뒤늦게 에이미는 사과하면서 글을 삭제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 많은 국민들이 이미 휘성 씨를 욕하고 비난하고 또 성폭행 모의 사실이 진짠 줄 알고 있을 테니까. 소속사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포롤에 관한 혐의는 이미 6년 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인 게 밝혀졌고 성폭행 모의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대.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위에서 휘성 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가 혹시 또 가짜뉴스를 계속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진실을 알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에이미가 대놓고 사과까지 한 거니까 꼭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정말 힘들고 답답할 텐데 개인적으로 희성 씨 팬이었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실을 다시 알게 되고 부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에이미 진짜 처벌 좀 세게 때렸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 괜히 피해받아가지고 뭐야 이게.